김희열아의 학폭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정점이 아니라 딱 정체됐다 표현을 해줘요.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데 했는데 그 지금 뭐 희열아가 막 뭐 학폭이네 아니네 막 많더라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 핫한 거 좋아해. 요즘 아주 그냥 온탕과 냉탕이 불분명했어. 김희열아의 학폭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내가 그 희열아 그분은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배우. 더 글로리 팬에서 거기에서 이게 진짜 연기인가?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억나는 배우였거든. 아니야 달라? 그 소문이 알지. 경이로운. 아 거기서 나왔는데 딱 거기에서 연기가 정점이 아니라 딱 정체됐다 표현을 해줘요. 내가 느꼈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이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거기서 폭발이 안 되더라고.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데 했는데 그 지금 뭐 희열아가 막 뭐 학폭이네 아니네 막 많더라고. 근데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의 운기가 바뀌면 내가 지금 어느 때가 돼서 그 양반 어느 드라마 한 편으로다가 자기를 각인을 시키고 이름을 놓게 됐잖아. 그러니까 운이 지금 자기하고 아다리가 맞은 거야. 쉽게 이 운을 자기가 다룰 수가 없는 거야. 다룰 수 없다 보니까 그 운기가 돌려져서 빠져나가느냐고 옛날 꽃날 고려적에 있었던 얘기가 끄집어서 나오는 거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기 타이밍 싸움이다. 어떤 문제는 딱 발사인지 딱 터지는 순간 당사자가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면은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수습이 돼. 이게 처세 대처를 늦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커져.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야. 인간사의 일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진심어린 사과를하고 뭐를 한들 벌써 일은 많이 커졌다는 거지. 그 양반 같은 경우 이제 승승장구의 가도로 올라타다가 아 이제 여기에서 스톱이구나. 희열아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올해 그 고비가 넘어가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꼬리표는 달고 산다. 그래서 희열아 언니는 그냥 끝이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도 자꾸 애기씨가 그런다. 아 끝이어라 끝이어라 자꾸 이래 나 미치겠다. 끝이어라. 왜냐면 탑스타로다가 가는 좋은 길이 이제 끝이어라. 3-4년 뒤에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파격적인 거 그전에 찍었던 이게 아닌 정말 다른 모습으로 아니면 정말 큰 변신을 하지 않는 한 희열아가 될 수 없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아 일단 무조건 사람은 내가 잘못을 한 사람들이 특징이 다 뭐야? 오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다가 뭐가 딱 있으면은 꼬리를 내려 지는 거. 아 솔직하게 사실인 얘기고 했었던 일이잖아.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나는 아니라고 우겨? 아니면 진짜 그렇게 어차피 한번 우겨서 갈 것 같으면 아 그냥 죽을 똥 살 똥 독진객진이다 싶어갖고 끝까지 아니라고 밀어붙이든지 맞지? 하다가 어느 정도 이거 뭐 대세가 막 이렇게 해서 여론이 막 이렇게 되고 증거를 대니까 이제 그때서 인정을 하고 그러잖아. 인생 찌질하게 살지 말자. 사람이 배운 거 없어도 좋아. 못 배워도 좋고 가진 거 없어도 좋아.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진실되게 살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게 얼마나 찌질하게 사는 거야 인생을. 차라리 그냥 대놓고 진짜 왕뻔뻔으로 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하고 살지 말든지. 딱 이게 나는 인생 사는 가장 인간의 근본이거든. 이 근본은 좀 다들 있었으면 좋겠어.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쪼록 희열아 씨 김희열아 씨 그렇게 지나온 시간에 묵은 시간을 정말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면 눈 녹듯이 녹아져서 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왕성한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